강원 강릉에 있는 한과 공장과 전남 목포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석 대목을 앞둔 상인들에게는 날벼락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간 조업을 하던 어선에서 불길이 식었습니다. 순식간에 어선 전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인천 옹진 덕적도 앞바다에서 70톤급 꽃게잡이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스스로 대피한 선원 11명은 모두 구조됐지만 나머지 선원 1명은 실종됐습니다. 기관실에서 시작했다고 이제 불이 이제 완전히 그 되면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추석 명절을 앞둔 어제 목포 농산물 도매시장과 강릉의 한과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조사 결과 이제 부주의로 음식물 조리 중에 부주의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에는 충북 소원 당진 영덕고속도로 수안터널 근처에서 4.5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5톤 화물차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졸음이나 음주운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